이스카이의 300V2입니다. 저는 에어울프2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스카이에서 나온 두 번째 에어울프입니다. 이것을 구매한 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이사하고 뭐 여러가지 일들 때문에 늦었죠. 네, 이것이 F150V2, 이것도 이스카이에서 나온 에어울프1입니다. 이게 좀 더 에어울프에 가깝게 생겼어요. 랜딩 기어도 있고, 그 다음에 네, 형상도 에어울프처럼 생겼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에어울프랑 약간 다르게 생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요 기체가 훨씬 더 큽니다. 대신에 여기는 큰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모터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헬기를 날려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익숙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노센서 드론 있죠? 노센서 드론 같은 걸 안 날려보신 분들은 예, 처음에는 이 호버링 하기가 꽤 어려운 부분이 예, 이런 제품들입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개봉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예, 설명서 굉장히 깁니다. 예, 영문들로 나와 있죠. 영문이랑 한문이랑 나와 있고, 와, 생각보다 기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와우, 이거 날릴 수 있겠나? 이 방 안에서 날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크기인데요. 예, 에어울프1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정도의 기체거든요. 예, 이게 훨씬 더 에어울프에 가깝게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배터리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되다 보니까. 이것도 제가 개봉기나 이런 것도 못 찍었는데, 아무튼, 예, 이거에 비하면 기체가 엄청납니다. 거의 몸통 부분이, 예, 몸통 부분이, 예, 그러니까 이 꼬리날개나 이쪽 풀어 빼고 몸통 부분만 해도 전체 기체를 예, 아우를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와, 풀어 길이가 상당히 긴데 풀어 길이가 거의 기체 길이만 합니다. 와우, 진짜 300인데 300mm 짜리인가 봅니다. 300mm. 예, 저거는 150이니까 150mm가 되겠죠. 와, 이거 실내 비행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플라스틱, 까대기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저도. 예, 그런 제품들로, 그, 투명하고 말랑말랑한 우리 뭐, 전자제품 사게 되면은 들어있는 그런 재질 있죠? 예, 그거랑 비슷합니다. 와. 예, 와, 스위치도 밖에 달려있고. 자, 보시면은, 예. 후방 로터. 그 다음에 메인 로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와, 엄청난데요? 예, 볼팅으로 열어가지고 개방을 하는 거 봅니다. 와, 이거 뭐지? 우와, 우와! 예, 예,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있죠? 아, 배터리는, 예, 2셀이네요. 2셀에 7.4V 짜리 320mAh 짜리고,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예, 방전율이 중요합니다. 25C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네요. 이런 식으로 개방을 해서 예, 장착이 되고요. 근데 이거 지금 150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눌러가지고 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빼서 하는 건데 배터리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비행도 뭐 5분 정도 비행하면 많이 한 건가? 이것도 꽤 됐죠. 또 구매를 한 지 이 코로나 이전에 산 것 같은데 예, 꽤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기체 있고 그 다음에 충전기 예, 7.4V 짜리 충전하는 충전기, 전용 충전기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예, 드라이버
다음에 메인 로터 풀업이 있겠죠? 메인 로터 풀업이 있고 이런 풀업이 있고 뭐 이게 답니다. 그리고 뒷면은 뭐가 있어요? 짜란. 예, 조종기가 있습니다. 조종기는 뭐 예, 기존에 있던 조종기랑 유사합니다. 거의 박스 스티로폼 크기네요. F-150V2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데 여기는 뭐 버튼이 이렇게 없다면 여기는 뭐 예, 로우 하이 있고 그 다음에 로테이트 로우 스피드 이거 스피드 조절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틱이 금속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런 거는 자 보시면은 이제 플라스틱인데 이거는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스틱이 예 중간으로 복귀를 안 하죠. 이런 건 이제 예, 노 센서 드론의 그런 예, 특징입니다. 이거는 또 M모드랑 비슷해요. M모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봉을 해봤고요. 충전을 한 다음에 비행하는 거나 뭐 인트로나 아우트로 영상은 다시 찍어서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